이게 저희 마을 주민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워진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 저희 마을 분들이 정말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마을 주민들하고 흙을 밀어서 고래 모양의 이런 소품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마을이 장천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 저수지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 지느러미, 여기 꼬리에 있는 부분에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프론치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또 마을에 오신 분들이 기념으로 그걸 좀 뭔가 연결해서 어디에다 이렇게 부착하는 내가 장천에 다녀왔다라는 이런 홍보를 한번 또 소품으로 해보려고 저희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구워봤어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다음엔 좀 색깔을 좀 하얀 색깔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처음이라. 모양은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귀엽고 앙증맞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주민들이 꼼꼼히 손으로 눌러서 만드는 정성들이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내가 요목축제 때좀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넣으셔서 지은 가지 농사 지은 거를 제가 이렇게 작품만 만들어 온 거고, 이건 옆집 할아버지 88살 되셨는데 도라지 농사 지신 거 작품을 만들었고, 아랫집 할머니가 고추 농사 지신 거 따고 남은 거 갖다가 이렇게 조형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장천 저수지는 고래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지느러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이렇게 고래 조형물을 본따서 조그맣게 소품을 만들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기념으로 이 뒷면에다가 자기들 이름이나 어떤 친구분, 같이 온 친구들 이름을 적어서 마을 어느 이제 곳에 얘를 딱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오셨을 때또이 고래를 보면서 또 추억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서는 이 정말 고래 조형물이 정말 꼭 필요한데 지금 보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